오늘도 평화로운 까꿍이네. 까꿍이는 평소 엄마 바라기입니다. 항상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죠.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애교를 부리는 애교쟁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가 나면서 물건들을 엄청 물고 있어요. 이렇게요. 문제는 털을 빗거나 쓰다듬을 때 손을 문다는 거예요. 이가 나기 시작한 강아지들이 무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도 잘하고 까꿍이도 잘하면서 이게 점점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쓰다듬기만 하면 물려고 난리입니다. 사실 까꿍이 엄마가 까꿍이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건 까꿍이 세수하고 드라이 시킨다고. 손가락만 보면 무는 까꿍이를 교육하기 위해 아빠인 제가 투입됐어요. 울지 마라. 엄마 아프다잖아. 네가 울면 이제. 까꿍이를 교육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 까꿍이 밥입니다. 나에게 무기가 생겼다. 여 앉아. 여기 앉아. 까꿍 여 앉아 빨리. 넌 이제 나한테 졌어. 넌 이제 나한테 이길 수가 없어. 여 앉아. 야 앉아. 까꿍이 자꾸 등을 쓰다듬으면 자꾸 나를 무니까 엎드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 자 한 번 더 해보자. 여기 있네. 꿍 일로 와. 엎드려. 까꿍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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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잘했다. 여기 있네. 잘했어. 이제 쓰다듬어도 물지 마. 교육이 효과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제 안 물겠지? 응 개뿔. 발가락을 무나요? 어? 무는 게 아니라 핥고 있어요. 까꿍이가 더 이상 물지 않네요. 조금 더 지켜봤지만 더 이상 발은 물지 않아요. 이것저것 배우느라 피곤한 까꿍이. 아빠 품에서 잠들었네요. 까꿍아 잘자.